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3시간 동안 분장을 한 우리 신인들이 준비한 일본 최고의 공포영화 주원을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우리 베테랑이 준비한 최고의 의학 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를 보고 싶다 2번.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잠시라도 신인들이 준비한 연기를 살짝 보고 싶습니까? 살짝 보여주시죠. 예. 그만하세요. 제가 3시간 걸렸어요. 너 준비 안 했지? 분장을 하느라. 뭐야 너는? 뽑힐 줄 모르. 들어가. 들어가. 베테랑들이 준비한 남만닥터 김사부 지금 시작합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 도대체 김사부님 어디 가신 거예요? 어떡하지? 준비 다 했어요? 예, 선생님. 그래. 자네 환자 맡아본 적 있나? 네? 너 손 왜 이렇게 떨어? 수전증이야? 이게 제가 환자를 치료하다 한 명 죽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마!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네가 맡는 거야, 알았어? 선생님!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네가 맡아. 선생님! 가자! 김 사부님 올 때까지만이라도!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트라우마가 있는 황재성. 과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수술을 한다, 1번! 낙수를 한다 2번. 당신의 선택. 설마 어떤 미친놈이 낙수를. 설마 그러진 않겠지. 제발. 그래, 이 떨림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멈춰야겠어. 당신을 의료 가시는 길로 체포합니다. 따라오세요. 이거다. 따라오세요. 하준소이. 이거다.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야기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아쉬우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다른 작품 하얀 거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아무리 해도 외과의사 봉다리, 뉴하트, 허준! 의학 드라마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하얀 거탑 지금 시작합니다. 김명민 선생님! 김명민 선생님! 나 문명민 왔어. 분명히. 그래. 선생님. 이번 수술 정말 중요한 수술이야. 환자, 네가 맡아봐. 잘 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 저 혼자 그걸. 혼자 선생님! 혼자 해! 선생님!
어떡하지? 나 혼자 이 수술을 못 끝내는데 김명민 선생님만 오셨더라면. 김명민 선생님! 설마 김명민 선생님! 선생님! 김명민 선생님! 설마... 박중원! 니들이... 여해가 어해가... 뭐라고? 박중원이 의사였구나, 도깨비 박중원! 아, 거기다. 뭐라는 거야?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 네가 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빨리 지금 환자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빨리. 이 환자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지, 옮겨야지. 어떻게? 앰뷸런스로 아니면 헬기로? 파국이 다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배가 다 오기는구나! 배가 들어온다! 고갱기 데스까? 미쳤어! 박중환! 지금 뭐 하는 거야?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예. 차트가. 여기서, 여기 있다고! 야! 여기! 내가 준비했잖아! 내가 가져갈 건데. 이 환자. 빨리. 예, 알겠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A형입니다. A형. A형. A형 환자. A형을 소심하고. 뭔 소리야 이게? 잘 뒤집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니까요. A형이세요? 그래요. 저도 A형이에요. 내 거 수혈할까요? 삐졌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아, 환자한테 필요한 진료를 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을 하겠습니다. 수술! 자, 일단은 알코올 소모를... 알코올 맞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여기다가 알코올 소모를 대고... 알코올 소모를 대고! 붕대를 주십시오. 붕대를! 붕대를 살랑살랑 해서... 묻지 않게! 주면,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람은! 파파스머프다! 죽었어! 환자가 지금 응급 상황에 빠졌어요! 이렇게 급한 환자는? 필요한 건? 화이팅이다! 야야야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라고! 파국이... 아니라고! 파국 아니라고! 예... 개똥 같은 자식! 수술 마무리 잘 됐어, 어? 선생님, 그게 아니라... 너 지금 환자 얼굴에 뭘 장난친 거야?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야, 이 환자 빨리 다른 방으로 옮겨. 예, 알겠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임마 의사 임마, 네가! 선생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당장 의사 때려치고 병원에서 꺼져, 알았어? 선생님... 저 꼭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환자를 대하다 보면 의사도 사람인지라 아픔, 고통, 통증 다 참아내야 된다. 너가 할 수 있겠어? 네, 선생님. 어떤 고통이든 다 참겠습니다. 어떤 고통, 통증 다 참아낼 수 있겠냐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Careless, 다 참을 수 있다던 황재성. 과연 어떤 걸 참을 수 있을까요? 정말이야?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 경투기 선수! 2017 최고의 기대주! 김수철 선수의 로우킥을 맞고 참아본다, 1번! 아니다! 현직 대구 선수! 현 국가대표! 차지환 선수의 강스파이크를 맞고 참아본다, 2번! 참을 수 있겠어! 두 선수를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전에 두 선수의 파워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재성아. 더러운 자식. 더러운 자식. 잘 봐! 오! 김수철 선수였습니다. 오! 재성님! 잡을 수 있겠어? 당신의
선택. 싹 다 참아야 돼. 기다려. 황계성. 자, 일어나. 잘 참아내길 바란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참게 될까요? 너 미쳤어? 야! 뭐한 거야? 문세윤이 맞는다. 아니. 2번. 당신의 제발. 선택. 진짜. 네가 아니. 아니. 으유 진짜. 으유. 으유. 내가 맞았어 진짜. 이놈, 이놈 아주 꼴샘통이다 이놈. 황재성이 따라하지 마. 황재성. 자, 재성아 올라가라. 세석이 몸은 그래 세석이. 잠깐 숙여볼까? 각을 봐야 되니까 조금만 숙여봐. 그렇지, 이걸 안으로 좀 넣지. 그래, 그래. 입 안 다물어? 약간 요렇게 좀. 진짜 아프겠다고 그럼... 위로가 될 것 같아? 여기? 가짜로 아프겠니 그럼? 세성아 참아내면 의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아직 아이도 없습니다. 자. 선생님 좀. 자 간다. 세이업! 하나. 둘. 셋. 셋. 이겨내, 이겨내야 돼. 제발 이겨내, 이겨내야 돼. 오, 너 믿고 나는 이 병원을 떠날게. 선생님, 네가 다 해라 이제. 제가 언제 이렇게 멀리 왔죠? 난 괜찮지롱.